일어날게요. 안 죽었으면 어디 일어나. 아, 일어나, 일어나. 체조야. 아휴. 할게요? 체조야, 체조, 체조. 아이고, 내가 체조한다고 번쩍거리면 노망난 줄 알라니까 그냥 그냥. 뭐라고? 알아듣게 말이야. 아유,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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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넷, 둘, 셋, 둘, 둘, 둘. 그저께와 똑같은 어제,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한 달 전, 1년 전과 같을 내일, 1년 후, 3년 후에도 똑같을 하루하루.
드신대요? 꿈에 황진이랑 술안을 자셨단다. 커피 드려요? 너나 마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님. 시키지 않으세요? 네 어머니 뭐야? 들어오실 거예요. 화장실 보일 봐? 왜요? 저쪽이요, 저쪽. 아이고, 원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나만 키 먹었대야. 누가 귀가 먹어? 다 들려, 다 들려. 다 들리는데 왜 이렇게 떠나가게 틀어놔요? 옥수수에 또 왜 좋아하는 소리야? 엄마! 어떻게? 아, 어머니 지켜주세요. 대문 앞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와주세요. 어머니하고 재수씨가 빠뜨렸으면 빠뜨렸지 완벽하게 끝냈어요. 영수증이랑 메모 야채 박스에 있으니까 체크하세요. 아주버님 누구신데요? 체크할 것도 없어요. 일어나셨죠? 아, 그럼요. 어? 이제 일어난 거야? 네. 아니, 이 시간에 무슨... 할아버지 제사 모르냐? 아, 장바 온 거군요. 장 받아놨어요. 갈게. 예. 어? 안녕히 가세요, 장 큰아버지. 응, 가요. 아. 혜영 씨, 좋은 아침. 별로. 어, 제가 쉬어요. 아이고.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에휴. 새로 먹어. 예. 시험 좀 시작하라 그래. 알아 한다는데 뭘. 제대한 지 5달이야. 5달 그냥 날렸어. 지 스케줄 있겠지. 애 아니잖아. 어디서 직장이 저기 다리고 있대? 저렇게 허송세월 하다가. 돈 벌잖아요 돈. 네가 안 벌면 우리 굶어? 취직이 장원 그때보다 힘든 세상에 게으른 필세가 어딨어? 아유 우리 엄마 신경 쓸 일 많으신데 뭘 저한테까지 신경을 쓰세요. 알아서 해요. 네? 잠들어. 12시에 깨워주세요. 컴퓨터 켜주면 곧장 자. 네. 붙잡이 앉혀놓고 정식으로. 여보. 알았어. 알았다고. 비워 죽겠어. 아우 죽겠다. 입맛이 이렇게 좋은 거 보면 난 150원 더 끊을게요. 미역국이 아주 일품이죠, 아버지? 늙은이 밥만 벌어지면 숟가락도 어떻게 다 신어요. 밥만 놓치면 파이에. 어이, 자셔요. 국식은 기름 껴요, 야. 난 150원 더 끊냐. 밥이 아주 맛있어. 한밤자고로 나면 10년씩 불어넣으면 대체 몇 살까지 살게. 내가 오래 살면 불만이야? 아이고 나는 일찌가니 꼬만가가 없을 텐데 불만은 무신 혼자 실컷 사시고 그래. 몇 년 안에 젊어진 양 나온대잖아. 그렇게까지 사시면 세계 기록 깨고 기네스북에 오르겠죠. 아주 200살 채우지 그래요. 그건 너무야. 젊은 애들 싫어할게. 아이고 참. 처방전이.
올랐죠? 얼마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좀 올랐네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얼마나 올랐어요? 최근에 뭐 신경 쓰신 일 있으신가요? 얼마나 올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왜? 뭐? 아 안 돼. 뭐 뭔데요? 뭔데 들어보지도 않고 안 된대요? 할아버지 제사 빠지면 안 되냐는 거잖아. 와, 와, 엄마 귀신. 너 어제 나 찔러봤잖아. 꿈도 꾸지 마. 엄마, 엄마. 이게 막이에요. 1, 2만 원 손해보는 거면 나도 그냥 안 벌고 말겠는데 이게 자그마치 별도 팁까지 40만 원짝이라고. 저기 엄마, 대리운전 단골 사장님이 자기네 기사가 부친상 당하는 바람에 운전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요? 아니, 운전시킬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회사 기사도 있고 사람은 있는데 내가 엄마 아들 운전이 그렇게 마음에 든다네? 오후 5시에 출발해서 부산 갔다가 2시간 회의하고 12시에 출발. 새벽 5시에 서울 도착. 예금 40! 안 돼. 엄마 돈이... 400이라도 안 돼. 엄마 한 건에 40을 그냥 날리는 건... 어, 그래 알았어. 오케이 엄마? 오케이 오케이? 응, 전 그렇다면 할머니께 말씀드려볼게. 아, 엄마! 할머니 오케이 하시면 나도 오케이야. 아, 됐어요 됐어. 밤길 10시간 고속도로 운전 말이 돼? 고속도로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데? 아니, 위험한 건 한밤중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래서 통장 잡은 게 언제인지 몰라 했어가? 제발 대리운전 좀 하지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접수합니다 엄마. 안 가요 안 가. 포기. 40만 원 휘. 아, 무슨 쑥떡국 넣냐? 별일 아니에요 할머니. 늙은 것도 또론데 왕따 거정 억장 무너지는 일이요. 예 할아버님 제사 빠지고. 엄마. 한밤중에 고속도로 부산 왕복 대리운전 하겠다며 어머니. 엄마. 안 된댔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네가 더 문제야. 네가 니들이 더 문제여. 애매비라는 게 새끼 한밤중 운전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두고 구경만 하는 니들이 더 문제예요. 전 아니에요 애비가. 아 비밀 데가 없어 그 물갱이한테 비밀어? 네. 내 방 비워놨어? 그럼요 사장님. 꽉 잡아놨죠. 아니 그런데 여섯 분이라고. 어, 한 30분 늦는 모양이야. 아, 네. 그럼 먼저 시작하시고 오시는 대로 따로 준비해드릴까 아니면 기다리실래요? 아 기다리긴 뭘 기다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바로 주문 받을게요. 아유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재산 준비 바쁘다 고 나가 버리야. 아 예. 내 친구야. 여든밖에 안 됐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떡해요 할아버지. 방은 다 예약이고 테이블밖에 자리가 없는데. 에이, 내가 언제 방 차고 앉아. 영업방에 앉아 있어. 그러게 할아버지. 강실장. 네네네네네. 오세요 아버님. 누들 이모가 유 박사 정신 가지러 올게요. 네 저. 벌써 갖고 가셨는데요 할아버지. 시켜드려요? 이렇게 먹으면 돼. 프라이라도 하나. 아, 됐다니까. 아유,
너나 잘하세요. 너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뭐 없어? 그런 거 없는데요. 영 깨빵 냈대야? 사랑사 아닌겨? 네, 눈치가 그러네요. 안 물어봤어? 워낙 곁을 안 주니까 아픈데 건드리는 것 같아 조심스럽기도 하고. 알아봐요? 아유, 궁금하지도 않아. 궁금은 하지만 막내랑 다르잖아요. 그렇고 싶더라. 뭐 때문에 깨빡이 남겨 대관절. 글쎄 말이에요. 유박사 들어오라 그래. 네 이모. 안녕하세요 김여사님. 잘 주무셨어? 오늘따라 아주 얼굴색이 밝으래. 애기 피부 같네. 배달시키는 김에 더 불러 먹지. 누룽밥에 김치 쪼가리 자시고 어디 기운 쓰겠어? 예, 너도 말이야. 이 초밥은 서비스래요. 환자 마저 보고 들어온대요, 언니. 누룽밥 한 공기 남았는데 드실래요? 어, 예, 아니야, 아니야. 나 약속 나가는 길이야. 언니, 그럼? 무슨 약속? 내가 약속만 있다면 꼭 저러더라. 프라이버시요, 프라이버시. 할 일이 태산인데 어디 무슨 약속이냐고. 언니, 시아버지 제사지 내 제사요? 아, 뭐라는 겨, 시방? 안트라 점만 붙여내면 되잖아. 걱정하면 늙어, 언니. 언니 늙는 거 가슴 아파. 그래서 언제 온다는 겨? 3시, 아니 3시 10분. 진주 엄마가 3시에 나올 수 있대요. 가게 지킬 사람 앉혀놔야 몸을 빼지. 똥 싼데 멍멍. 으, 지겨워. 저거 또 개인지 나발인지 아닌 거 몰라. 설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쫑대가리 없는 게 폴싹거리면 사건이 그러지. 초밥 좀 드실래요? 아니요. 왜 그러고 있어? 어, 이모. 여태 계시 못했어? 손놈 한 마리도 없어? 아니에요. 때가 됐으니 뭘 먹긴 먹어줘야 하는데 뭘 먹어야 하나 싶었어요. 오라,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언니네 점심이 날아가 그러는구나. 아니 중국집, 일식집, 분식집, 감자탕, 돈가스, 일본 우동. 아니, 떨린 게 먹는 집인데 먹을 게 없어? 딱히 땡기는 게 없다는 소리죠. 그냥 집에 들어가 두부찌개 하나 끓여 즉석밥 데워 먹을까 어쩔까 하는 중이에요. 혼자 먹자고 꼬부리고 서서 두부찌개 어쩌고 말고 아무 걸로나 때우고 말지. 호랩이 청순 맞아, 어? 예. 어디 가세요? 어, 약속. 점심 약속. 예. 이발했어? 며칠 됐어요. 아이고, 언제 봐도 호동왕장 모양 훤한 인물. 어쩐지 이발에서도 훤했구나. 조카가 아니면 내가 침발을 대. 어? 에이, 이모. 짜장면 먹어, 짜장면. 땡기는 거 없을 때는 짜장면이 제일 무난해. 예, 가보세요. 어, 이따 봐. 예. 호동왕자 옛말이다. 인물 좋은 것들이 늙으면 더 꾸적지근하다, 야. 어서. 어머, 어서 오세요,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여기 바리스타 그만뒀어? 예비군 훈련 갔어요, 사전 할머니. 네. 할머니 소리 싫다니까. 아이고, 저런. 다쳤어? 어디 봐, 보자고. 아, 아니,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아요. 돕는 게 아니야, 아무튼. 바리스타 자격증 괜히 땄어. 빚도 안 나는 걸. 리필 기다려. 알았다니까. 커피 뭘... 카푸치노 드시는가요, 참? 네, 카푸치노. 난 아메리카노. 샌드위치하고 팔미에. 알아들었어. 내 귀 먹통이야? 오세요. 이리 오세요. 손님이 없네요? 점심시간이니까요. 투고는 꽤 나갔어요, 사도나루.
투고라는 커피도 있어요? 아, 여기서 안 먹고 사갖고 가는 걸 투고, 투고라고 해요. 근처 직장 아가씨들이 샌드위치랑 커피 많이 사가요. 우리 샌드위치 평이 아주 좋답니다. 아, 네, 투고요. 나는 또 신문에 투고하는 뭐 그런 건 줄. 이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니까. 아유. 오늘 하나 배웠네, 투고. 앉으세요. 여기는 참 언제와도 음악이 너무 좋아요. 고급지고 귀족스럽고 지선 어머니 우아한 취향이 정말 돋보여요. 아유, 그냥 그런 척 폼생 폼사 허세 오버하는 거예요. 아유, 아유. 사돈은 솔직한 게 매력이야 진짜. 글쎄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 형부나 언니나 제 삼촌들이나 승근이 탈상하고 얼마 안 돼서 벌써 우리 모두 다 입을 모아 친정으로 가라 그랬고 그후도 간간이 한 번씩 얘기들을 했는데도 그 애가 말을 안 듣고 저러고 있는 건데 자그마치 5년이에요 사돈 어른. 어머나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오죽이가 코앞이에요. 5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반인데 우리 애는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너무들 무심하신 거죠, 사돈 어른. 아이고, 나는 이제 4년쯤 됐나 했는데 어느새 5년이군요. 네, 10년의 반이에요. 드라이브를 할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줄을 기다릴 때. 이 세 가지가 뭐겠어? 리빙, 생활하는 거잖아.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어? Do not need to be creative. 창조적일 필요가 없다. 이거와 같은 내용을 찾아봐. 1번. 정답은 1번. 우리는 습관의 산물이다. 빈칸 완성 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반복된 정보를 찾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럼 다음 문제 볼까? 네, 방금 끝났어요. 이제 먹어야죠. 아버지 뭐 드시려고요? 뭘 먹어야 하나 고민하는데 네 이모 할머니 지나다 보시고 그럴 땐 짜장면이 으뜸이래서 짜장면. 오늘 수업 끝났지? 바로 들어올 거야? 잊어버리셨어요? 진짜요? 아버지 괜히 말 시키지 마세요, 정말. 귀찮다니까요. 놀라실 거 없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지끼리 수군대나 봐요. 과부 며느리랑 호라비 시아버지가 단둘이 5년이나 같이 사는 게 수상하지 않냐고요. 수상? 아니, 수상이라니 어떤 쌍꺼들이 그런 입방을. 세상에 뭐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콧뼈를 부러뜨려 놔야지. 아니 우리 집안을 우리 조카를 도대체 뭘로 보고 세상에 둘째 그러면 분하게 인품 매너 좋고 선량한 사람 아니 어디 취직시킬 데가 없어. 아니 아무리 그따위 막장보험 모함도 유분수지 그런 소름 마시고요 사돈 어른. 다른 손님들 쳐다봐요. 사돈 같으면 그런 소리 듣고 흥분 않겠어요? 글쎄, 제가 그렇게 흉측한 뒷담화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전 어땠겠어요. 피가 거꾸로 치솟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냥 까딱하면 병원에 실려갈 뻔했다니까요. 저 그날부터 친구들 전화 싹 다 끊고 다 잘랐어요. 애들이 단체로 집으로까지 찾아왔는데 저 끝까지 문 안 열어줬어요. 분해서 분해서 그냥 당장 쳐들어가 이 기집애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나 어쩌나. 기집애가 저보다 등치도 크고 힘도 세니 그래도 잘못 망신이나 당하고 의난하지. 꾸역꾸역 차마 넘기느라 죽을 용을 썼어요. 지선님 뭐라 그래요? 이런 말 못하죠. 안 그래도 저를 우습게 하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이런 말 하면 걔 저 경멸해요. 아참 까먹을 뻔했네. 사돈 어른 이거 절대 비밀 지켜주셔야 해요. 이건 사돈 어른이랑 저랑 극비회담이에요. 아시겠어요? 잠깐만요.
네, 사장님. 저 태희예요. 네. 전 여전하죠, 뭐. 사장님도 여전히 안녕, 건강하시죠? 60년대 다방 마당도 아니고 세상에 기통막혀. 그런 주둥이들은 그냥 팍팍 웃기나 해. 하기는 어미 입장에서 답답은 하겠지. 답답은 할 거야. 자리 들어와. 아, 네. 초밥도 보내셨어요. 아, 그래? 오, 이거 좋은 걸로만 썼네. 엄마 좀 드세요. 안 그래도 뻣뻣한 도시락 냉큼 들어 먹지 않고선 무슨 맛으로 먹을게요, 그래. 엄마. 아시려. 점심 시간 딱 못 박아 놓고 밥 먼저 먹으래도. 점심 시간 저녁을 한 적 없었어요. 그랬겠지. 당신 이거 좀 먹어. 아, 천천히 자셔. 국 데우고 있잖아. 괜찮아요. 아직 먼겨? 금방 돼요. 어머님, 세연에서 그 교제한다는 애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시대. 당신한테 뭐 무슨 얘기 없었어? 그때 들은 얘기 없어요. 그럼 그대로 끝나버린 모양이네, 엄마.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끝난 건가 어쩐 건가 넌지시 한번 알아보란 말씀이시잖아. 아이, 그걸 뭘요? 왜? 무슨 일로? 뭐가 문제가 돼서 왜 헤어진 겨, 대체? 애들 사귀다 헤어지는 거 비일비재해요. 성격 차이가 심각하거나 피차 시들해졌거나 연애 상대는 좋았는데 결혼 상대는 아닌 것 같았거나 우리들 때하고는 달라요. 아휴, 이거 만나기도 쉽고 헤어지기도 쉽고. 아이. 됐습니다. 아유, 이렇게 금방 되는 걸 찌르고 또 찌르고. 아유. 아주머니 혈관이 워낙 가늘고 약해서 그렇습니다. 알아, 안다고. 게다가 한 번쯤 안 되면은 그때부터 혈관이 요리조리 도망다닌대. 맞습니다. 그래도 선수는 한 방에 잘만 찔러. 저 가능성이 틀렸어요. 너무 까탈을 부려서 그래요. 아, 웬 챙견이에요? 웬? 아니, 나는 아무 탈 없이 잘만 찌르더구만. 마음을 편안하게 자시고 턱 맡겨놓으면 잘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아, 당신 의사예요. 그만하세요, 아주머니. 그 혈관 찾을 때 긴장 안 하시면 훨씬 쉬운 건 맞아요. 소금 편하신가요? 편해. 그럼 두 분 사이좋게 말씀 나누시다 졸리면 잠깐 주무세요. 고마워. 어여 나가 일 봐. 네. 점심. 건너뛸래. 저 할머니한테 당하고 나면 꼭 체해. 소심하기는. 이효주 씨 들어보내지 왜? 나만 그런 줄 알아? 다 그래. 다 욕먹고 다 싫대. 지금부터 저 할머니 주사 직접 맡아. 올라가자고. 아니야. 이따 밤중에 제사 음식도 먹어야 하잖아. 칼로리 생각해서 건너뛸래. 맘대로 해, 그럼. 예. 영화 안 볼래? 우리 저녁 먹고 영화 보기로 했는데. 아니. 저녁값 내가 낼 차례야. 돈 내라 안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예. 선생님. 선생님.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네. 판국은 불 끈겨? 네. 미시오, 좋은 부추 물건 왜 안 와? 오시겠죠. 너도 잠깐 허리 좀 두들겨주고 쉬어. 쉬기는요, 언니. 너도 60이요. 아, 잊어먹고 사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그만 들어가시세요. 내가 알아서 해. 저녁국은 뭘로 끓일까요, 언니? 김치국 끓여 간단히 때워. 생각 같아서는 저녁국도 나가 먹으랬으면 좋겠구만. 전만 부치면 일 다 한 건데요, 뭐. 들어가세요. 누구요? 바쁜데? 네, 누구세요? 나야, 동수. 비번이 어떻게 되지? 6453이요. 맞아. 아이고, 너 왜 이런다니. 6345인가 6543인가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어머니, 형님 왔어요. 아, 저 왔어요, 어머니. 너 또 갈아입을 옷 안 들고 옮겨? 어머나. 핸드백. 나 핸드백하고 옷봉투 가게 화장실에 놓고 왔나 봐. 어떡해? 누가 갖고 갔으면 어떡하지? 어머, 카드.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할 새 어딨어. 제가 전화해 볼 테니까 형님 얼른 뛰어가세요. 어, 그래, 동수, 알았어. 뛰어가면 거기 그대로 있다가 안녕하세요, 한대야. 아주머니, 네, 방금요. 네, 지금 그래서. 어머, 그래요? 천만다행이네요. 아, 아주머니 그냥 찾았으면 됐어요. 찾았대? 받으세요. 아유, 어떻게 찾았어? 야! 그놈의 정신대가리 도대체가 도대체가 이 앞에 내야! 아이고, 이 옆에 내, 아이고! 아주 잃어버린 거 아닌데요, 모 사장님? 뭐야? 양심적인 손님 덕에, 우리 집 봉투 덕에 이렇게 안 잃어버렸잖아요? 양심 썩은 사람이 먼저 봤으면, 봉투가 이게 아니었으면! 그래도 카드 피해는 안 봐요, 사장님. 분실 신고하면 제까닥이요. 잃어버려봤자 지갑에 홈웨어랑 합쳐봤자. 야, 그 핸드백 작년 가을 생일에 70만 원이나 준 거란 말이야. 그래봤자 100만 원도 안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헬렐레 풀어진 정신머리가 문제. 돈 100만 원. 매운탕 몇 그릇 팔아야 본전 빼고 100만 원 남는데. 오랜만에 사고 치신 거잖아요, 사장님. 오늘 손님이 좀 과하게 많았어요. 이해하세요. 아니, 가게 안에 화장실 있는데 왜 공동 화장실에 그거 놓고 사라지냐고. 사모님 나가실 때 우리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어요. 다 사연이 있죠. 제가 얼른 가져다 드리고. 네, 이모님. 어머머, 진짜 빠르네. 아, 벌써 거기까지 소문났어요? 네, 오세요, 오세요. 이모님이 갖고 가신대요, 사장님. 있다고 너네 다 했다. 네, 쉬세요. 응, 커피 한 잔 생각난다. 나도. 네. 아니, 시아버지 제사에 내 다리가 띵띵 부을 일이 뭐 있냐. 누가 저를 예쁘게 붙이시래요. 맞아, 팔자가 편하려면 솜씨가 볼품없어야 하는데. 내가 참 소연만을 언제 봐도 옷 입는 감각과 센스에 놀라는데 그것은 어디서 쌓이는 거야? 이거 10년도 더 된 거예요. 우리 집 거 안 쌓인다고 뭐랄까부터 대도 않는 거짓말하네. 아니, 진짜 이거 10년 넘은 거예요. 야, 소희 엄마야, 그 재작년에 히트친 물건이야. 나도 한 30벌 팔았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럼 임원에서 샀겠지요. 나 안 팔았는데.
어, 그럼 어디서 샀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모네가 꼭 만원만 원처럼 비싸. 언니 주무슈? 들어와. 형부 뭐 하세요? 뭐 하시냐고요? 뭐 하는지 안 보여? 에휴, 형부는. 머리 보면서 실경술 왜 해? 그거 늙은겨. 아우, 됐어요. 마실라오? 다 한겨? 끝났슈. 어휴, 지겨운 거. 제사 음식 저렇게 많이 하는 집이 요새 어딨어? 하던 대로 했구먼. 많긴 뭐가 많아. 아, 지금은 전도 집에서 기름 냄새 안 풍기고 한 접시 접시 사다놓고. 여들의 삶은 호박에 돌에 송곳 안 들어갈 소리를 왜 해야 입 아프게. 그게 늙었다는겨. 그게 실정설로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 아이고, 그래요. 형부는 이팔 청춘이오네. 기려, 난 이팔 청춘이여. 바를 것도 없구만. 비켜 내갈게. 아이, 봐도. 세월 참 무심하게 빠르네. 승균애미랑 승균이가 한 지 어느새 5년이네. 뜬금없기는. 글쎄, 뜬금없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5년이요. 생때 같은 아들 죽이고 일주일 만에 마누라 보내고 그러고도 저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독하고 매정스러운 거요, 그치? 에휴, 커중 멀쩡하다고 안 보이는 속까지 멀쩡할까. 내 속 짚어 남의 속이라고. 네가 그런 일 겪었으면 어떨 것 같아? 그렇지. 열두 번도 너 세상 쪽내고 싶었겠지. 부모 앞에 저까지 그럴 수 없어. 이 약 물고 견뎌냈겠지. 이래서 내가 처제 늙었다는 겨.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속을 쓸데 없이 왜 건드려? 맨날 며칠 날 밤새라고 건드리는 겨?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말이야. 심심이야? 심심하면 나가 마당에 나 쓰러. 내가 할게, 언니. 언니, 놔줄게. 놔줘. 좋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응, 그래요. 아, 지선이는 소희재랑 저녁 먹고 영화 보고 제상 세릴 때 맞춰서 들어온다네. 아이고. 어머니가 그러셨다면서요. 그래요. 장때 같은 애들 일찍이 와봤자 정신이 없고 그릇이나 깰 것 같아서 늦지막히 와서 제사 올리고 설거지를 하라고 그랬어. 저녁 안 줘? 허기져 죽기 직전이요. 형부 돌아가시기 직전이란다, 얘들아. 난 아무래도 결혼을 못할 것 같아. 왜? 무서워. 결혼이? 남자가 어떤 인간인 줄 알고 결혼을 해. 병원 남자들 봐도 진짜 믿을 남자 없어. 결혼하고도 할 여자 두고도 틈틈이 곁눈질에 바람질해. 진짜 더러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럼 그런 구별할 수가 없잖아. 무슨 표식 있어? 난 그냥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지뢰밭인 것 같아. 그렇다고 발밑에 내 목은 그어놓고 꼼짝 안 하고 살 순 없잖아요. 저번에 중고등학교 동창들 처음으로 모였는데 언니, 결혼 안 한 사람이 열하나에 열다섯이 했는데 글쎄 있지. 어떡해. 벌써 여자 셋 남자 둘이 이혼했더라고. 놀랄 일 아니에요. 안 찾는데 다 결정이 빠르거든. 그중에 으뜸은 언니, 결혼하고 보니까 빚이 5천이더라. 뭘로 진 빚이래요? 도박. 도박하는 남자랑 왜 결혼을 해? 연애할 땐 까맣게 몰랐대. 모를 수도 있지. 친정 부모님 알면 당장 그만두랄까 봐 각서 12장 받고 지가 대출받아 갚아주는데 글쎄. 그러고도 또 하더래. 그래서 끝냈대? 더 귀찮은 언니 있잖아. 아, 사람 진짜 무서워. 신혼집을 친정에서 사주면서 명의를 공동으로 해줬는데 걔네가 좀 살아. 근데 글쎄, 공동명의니까 아파트 반은 당연히 집 거고 나머지 반도 위자료 플러스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내놓으래서 소송 중이래.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진짜 지뢰밟았구나. 너무 잘해주고 뭐니 그 머리박자도 잘 맞고. 걔는 지가 로또 맞은 줄 알았었대. 어이없어. 네.
나 영화 보고 제사 간다 그랬잖아. 자기가 좀 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할게. 알았다고 한다고. 도착해서 전화할게. 알았어. 경비실에 맡길게. 난 영화 못 보겠다. 무슨 일이에요? 월요일 간다던 마추픽추 헌팅 갑자기 내일 가게 됐대요. 다음 광고 필름 편집 밤새야 한다고 여권이랑 출장 보따리 싸놓은 거 갖다 달래. 형부 바쁘네. 나 다 먹었어. 손 씻고 올게. 저 언니 체중도 빠진 거 같다. 그래? 아닌데. 내 눈엔 얼굴이 마른 거 같아. 아이 없어도 집에서 해주는 밥 먹으면서 회사 다닐 때보다는 힘든가 봐요. 아무래도 적응기가 필요할 거예요. 불쌍해. 형부가 잘 안 도와주나. 밤 갖고 와, 밤. 일어나 들어가요. 아, 밤 달라고. 아이고, 보채지진 말아요. 줄 때 되면 어련히 줄까. 뭘 했다고 구박이야? 야, 어이 들어가, 들어가. 아버지 모시고 밤 쳐. 예. 일어나세요, 아버지. 응. 저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아, 들어가. 예, 예, 알았어요. 근데 어째? 제기가 안 보여? 제기 안 닦아 나왔어? 아이, 당달봉사요. 저건 제기 아니고 뭐요? 맞구만. 병풍은 아까 내가 애하고 두문하고 먼지 싹 틀어 준비해 놨어. 네, 착해요. 잘해쇼. 그래요. 나 착해. 아이고, 착하게. 맨날 착착하다. 뭐라는 겨? 아니요. 아무 말 안 해쇼. 네 엄마 뭐랴? 저도 못 들었는데요. 말을 하려면 들리게 해. 숙해 뭐하는 소리 내지 말고. 아주 나쁜 버릇이야. 애가 자거든 뭐 좀 덮어주든지 하지 않고서 새우모양 꼬부라져 자더라. 안전됐어요, 이모. 아이고, 남의 돈 먹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내가 그거 알지. 너 나가 밤 갖고 와. 응. 아, 예. 밤 들어오네, 아버지. 여기다 놔, 놔. 차 먼저 드시고요, 형부. 알아, 할 테니까 놔두고 나가봐. 아우, 좀 쉴래요. 발바닥 아파 죽겠어요. 그러다 언니한테 터져. 엄마가 아버지는 하지 마시래요. 왜? 저번 명절 때 손 비셨잖아요. 저랑 형님이 하면 돼요. 예,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내가 안 올 사람이요? 아, 하지 마세요. 아, 너희들이나 조심이야. 제 가게에서 데려다 놓은 칼이요. 아, 참. 천천히 치세요, 천천히. 밤치기 대회 나오신 거 아니니까 니들보다 내가 더 잘 친다 그러지 마시고. 내 마누라 언제 바뀐 게요? 에? 아우, 아우. 아, 참. 아, 이모 때문에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그냥. 아, 이모 어째 그렇게 배려가 없어요, 항상. 만만한 게 뭐다. 만만한 게 김숙경이야, 그래. 아이고, 설거지하시라고 그래요? 나 아니면 설거지 할새로 없대. 나만 부려먹어 죽어 그냥. 큰 조카는 여전히 어설프다. 며느리는 아직도 갈 생각 없대. 마지막으로 얘기해 본 게 언제야? 뭐 지난 연말이에요. 뭐라 그래? 가고 싶으면 붙잡아도 갈 테니까 걱정은 말라고요. 그게 다야? 뭐 똑같은 대답이에요. 엄마한테 혼나요. 빨리 나오세요, 이모. 그쯤 했으면 충분해. 이제 그만 놔주라고. 어? 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모. 이모는 꼭 이런 식이야, 왜? 어쨌거나, 어쨌거나 가네. 아직 멀었어? 아, 됐어. 녹차 우리고 있는 거야? 금방 돼. 아이고, 알련이 죽는다. 알련이 죽어. 아, 그냥 갖고 와. 다 우려야지. 아, 갖고 오라고 갖고 와. 아이고, 찬물이나 맹물이나 허브 마시고 그게 그거지. 아, 녹차 먼저 우리면서 밥을 어떻게 그 순서도 못 챙기냐? 글쎄 말이야. 그만 좀 해. 어쨌든
사고까지는 안 쳤잖아. 앞으로 조심할게. 주의할게. 조심할게. 주의할게. 99,999번이다. 그만이야. 오래 살아. 천만 채워줄게. 호손질이야. 네. 아, 이모 안 나오시네. 동서, 포 어디 있어? 다영도 시장. 아, 설거지 제가 해요? 아, 이모 얼렁 나오냐? 뭐 하는 게 대관절? 아, 수다 콘서트 하시겠죠, 뭐. 아이, 왜 나오세요, 아버지? 왜 그래? 여기도 내 집이야. 아이, 뭐 필요한 거 뭐. 처제 좋아하는 가수 나와 노래 시작했어. 그것만 듣고 나올게. 알았슈. 시차할 거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애들이 왜 하나도 안 보여? 애들 늦게 올 거라니까요. 늦게 들어올 거라 소리 못 들었슈? 들었어. 듣고서 왜 말 시켜요? 그거 잘못한겨. 뭐가요? 애들이 안 보이니까 여기도 늙으니 저기도 늙으니 양로원 같아. 그러는 당신이 양로원 최고 참이요. 아버님, 저희는 아직 양로원 가긴 일러요. 나는 눈이 즐겁지 않으면 삶의 의욕이 떨어져. 이거 뭐야? 박상할 먹고 쭈글쭈글 죽은 늙은이들에. 너도 물간지 오래고. 아저 두. 다녀왔습니다. 아유, 다녀왔습니다. 너 쉴데 없어. 아이고 참. 저녁은 먹었어요. 먹고 들어오라면서요. 잘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안 것도 아니요. 어이 올라가 씻어. 올라가. 아, 세연이 들어왔구나. 네 할머니. 야. 아. 이 김여사님. 통화하고 싶어. 기다리고 있어. 전화 좀 받아. 통화하고 싶다고. 내가 병원으로 가? 잘 맞추자. 네, 네. 한 번 더 닦고. 예.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할아버지. 오냐, 오냐, 오냐. 나서방은 주차할 데가 없어? 아니, 아버지. 그 사람 일이 많아서 못 와요. 야, 그 자식은 어떻게 코빼기를 볼 수가 없냐? 대한민국 지가 다 먹여 살려? 일이 많아요. 뭐냐, 지난 설날도 빠지고. 아, 아프리카 출장 갔었잖아요. 아, 그래. 그땐 국내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내일이 출장인데 오늘은 왜 안 오고 자빠졌는 거야? 그 사람도 국내에 있으면서 빠지는 건 도리가 아니라 그랬는데 제가 말렸어요. 왜? 밤샘 작업하고 떠난다는데 첫 증조할아버지 제사까지. 제가 미안해서요. 너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 임마? 조상 제사는 가족 행사야. 사위도 엄연한 가족이야. 너하고 부부로 엮어 사는 동안은 이 처가 행사에 저빠지고 너 혼자 보내는 거는 야. 할아버지는 물론 우리 집안 전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우릴 무시하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니? 아, 형편 따라 그럴 수도 있죠, 뭐 작은요. 아니, 너 뭐라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 참 그 자식. 이거 왜 이리 구닥다리여? 밤새 일하고 출장 떠난다. 애 너무 힘들겠다.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 아니여? 예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얘는 이게 문제가 항상 이해를 오해로 뒤집는 버릇이에요, 아버지. 저 어이 올라가 옷 갈아입고 내려와라. 쟤들 또 금방 왔어. 네. 한국 대표. 예. 쓸데없이 얘 뭐하라? 아이, 뭔지 모르게 애놈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너도 네 처가에서 싫다고 했어. 아, 아버지 그거에.
이유가 충분하죠. 옷들 제대로 입어. 예. 아버지 말씀 돌 짓구라 그러는 거다. 아, 나야 고졸 출신이 대졸딸 후렸으니까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지. 아, 난 충분히 뭐 푸대접 받을 만했어. 맞아, 맞아. 저 증조부 제사까지 지내야 하냐고 뭐라 그래? 내가 올 거 없다 그랬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말은 안 하지만 아마도. 냉장고 청소했어? 했어, 했어. 아무리 고단해도. 아우, 엄마! 어쩌다 한번 적발당한 것 같고 진짜 했다니까? 연장 사흘 10시 넘어 퇴근했어. 피곤해. 웬 책들이야? 출장 동안 집에 있으려고. 엄마가 그러라면서. 지 집이 좋다더니. 그럼 가. 제사 올리고 바로 올라와서 자. 그럴 참이야. 성가스러워도 잠깐 숨 돌릴 때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에 부탁해. 주세요. 형, 차 찬죠. 자, 그럼 뭐 안 내려와? 금방 들어올 거예요. 이놈의 자식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야? 아, 이제 들어와요. 언제? 어서 오십시오. 어?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실까? 대리운전 잘렸나? 증조할아버지 제사 모시는 날이라 운전 접고 종일 여기 짱 박았습니다. 아, 언니한테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오늘이었구나? 먼저 오디션 본 건 어떻게 됐어요? 소식 없어요. 물먹은 거지 뭐. 그럴 줄 알았어. 아, 감독이 10분 간격으로 딴 애 또 불러놨더라고요. 나보다 3살이나 어리고 예쁘고 나보다 낫더라고요.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다리 그렇게 내놓고 안 추워요? 일 없으면 좀 일찍 다니세요. 일 있었는데요. 지명 광고 찍고 저녁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사장님 전데요. 지금 어디쯤이세요?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오래요. 예? 사장님 지금 어디신데요? 아니, 교대하실 분이 강남을 왜 나가셨어요? 저 지금 벌써 늦었어요. 사장님 그건 말이... 아니,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엔 그런 사정 안 통해요. 사장님, 저희 집 모르세요?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어디시래요? 청담동 골목에서 접촉사고 시비부터 30분 잡아 자셨대요. 지금부터도 30분은 걸릴 거라고 문 닫고 들어가래요. 아이스크림 빨리 챙겨요. 좋아. 그 정도 내가 봐주지 뭐. 나 아저씨랑 친해요. 내가 봐줄게. 가요. 나와요 빨리. 아 참, 그리고 우리 언니한테 전화 좀 살리라고 전해요. 언니 전화 죽은 지 몇 시간째인지 몰라. 꼭 알았죠 준? 빨리 가라니까? 아니 문 닫고 가면 사장님이 오셔서 다시 열면 돼요. 3시간도 아니고 30분인데 내가 봐준다고요. 아니 아이스크림 사러 나왔다면서요. 우리 엄마 쉬는 됐어요. 한 번 들어가면 1시간. 도너리 오케이? 아 참 이 녀석 참. 예, 아버지. 예, 다 됐어요. 10초, 10초. 끊어요. 다 왔어요, 아버지.
10초면 들어온대요. 10초? 예, 10초요. 제꺽, 제꺽, 제꺽. 적어도 5분은 걸려요, 형부. 10초에 들어와도 옷은 갈아입어야 하잖아요. 참. 10초 다 됐어요, 아버지. 다 됐지? 네. 근데 왜 안 들어와? 헛소리 한 거죠. 제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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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꺽. 야! 3분만. 아니, 2분만요, 큰아버지. 아버지! 진짜 할아버지! 지각한 버려 있는 거 아니지? 오빠가 먹어요.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아까 들어오는 길에 잠깐 봤는데 부탁하더라고요. 아파 기집애야 살살 좀 해. 아파야 풀리지. 덮어놓고 아프기만 하면 풀리냐? 아파서 더 뭉친다, 야. 너 하기 싫어서 부러 그러는 거지? 하기 싫으면 곤도. 아우, 비켜, 비켜. 아! 아! 어딜 쳐! 아프겠다. 아, 거기 되게 아픈데. 얼마나 아파. 해줄게. 얼마나 아프가? 해줄게. 아! 아우, 야! 야! 사람 살려! 아! 아! 사람! 아유, 진짜. 나야. 어 언니 전화를 어떻게 몇 시간이나 죽여놓니? 무슨 일 난 줄 알았어. 교통사고 끔찍하게 당해 전화도 언니도 같이 박살나 병원에. 아이고 진짜. 아! 어머 구태했어. 영화 보면서 꺼놓고 잊어버렸어. 왜 무슨 일이야? 잠깐만 그만 들어가요. 가세요. 괜찮다니까요. 가시라니까요. 아, 참. 어, 나 먼저 집에 가는 길이야. 집에 가 다시 걸게. 안 잘 거지? 그래. 괜찮다니까. 제발 그 괜찮다 소리 좀 그만하세요. 흉측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요. 아버님이 사주신 전기총 갖고 다니는데요, 뭐. 하, 그거 꺼내는 동안 마취수건 씌워져 끌려갑니다. 웃을 일 아니에요. 그래요. 웃을 일 아니죠. 왜 이렇게 점점 더 불안한 세상이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이요. 아 과부 며느리랑 홀씨 아버지가 한 집에서 5년씩이나 단둘이 살고 있으니 둘이 정분난 걸로 의심받으세요. 나 사고 쳤니? 아니. 이모님! 사랑에 목이 타 전문 사기꾼 남자한테 평생 모은 재산 털리고 자살 기도까지 했던 것보다는 수차례 적지 않은 갯돈 떼먹히고 눈동자가 공중에 떠 헤매고 다녔던 만큼은 아니지만 아주버님 면전에서 며느리와 정분 운운했으니 사고는 사고다. 대형급은 아니고 소형급은 넘고 글쎄 중형급일까? 에고.
시아버지 며느리 한 집에 단둘이 1년,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5년이야, 5년! 네 형 저러고 사는 게 넌 자연스럽고 아름답냐? 세상이 다 새소리 예소리 해도 가족은, 가족은 그런 거 아니죠. 참 힘이 듭니다. 진상 영감님 글쎄 나한테 쉬이 이러신다? 감독이 보자 그런 자리도 아닌데 풀 메이크업하고 속보이는 거지 뭐. 아줌마, 귀 먹었어? 야! 어, 아빠 그만해! 나 왜 숟가락? 25평 아파트 반 전세, 60대부터 80대 어른이 8분. 엄마 절대 허락 안 할 거고 나도 자신 없었다고. 엄마랑 싸워서 이겼어. 우리 집에 들어와 살래. 사랑이 뭐니? 사랑이 뭐야? 그게 내 말이겠냐. 지선 엄마가 한 소리야. 네? 어머머머, 미쳐 거품 뿜겠네. 설마? 솔직히 그런 불안이 전혀 파달 만큼도 없다면. 예? 이게 무슨 일이야? 비행기 타고 있어야 하는 녀석이. 여자애는 또 뭐야?